시골에 아마 여기는 밤으로는 얼음이 얼고 이래서 와 얼음이 얼고 추워서 이렇게 군불을 뗍니다. 군불을 아마 지금 3시 좀 넘었는데 이렇게 군불을 떼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멋있습니다. 아, 집을 왜 뜯지? 어? 왜? 가보자. 오! 아, 집을 왜 뜯어? 그거 뭐여, 그거? 어. 아, 이제 나무 심으러 갔다, 나무요. 아. 아, 난 이 나무를. 이러길래 뭐 집을 뜯었나 이랬네. 아유. 아, 그럴까. 아, 꽃이 째서. 와. 나 이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치깨님, 잘 있었어? 아이고, 잘 생겼어. 아주. 잘 있었지? 잘 있었지? 어? 아. 치깨씨. 자, 이거는, 자, 아전민 이세네. 치깨인데, 치깨. 야, 이거 옛날에는 호랑이도 잡는다는 치깨입니다. 이제 월동 준비하려고 이렇게 난구를, 어? 이렇게 나무를 와, 오셨구만요. 이렇게 멋있는 병도 있고. 근데 저리 초동해 놨네. 와, 신기하게 생겼네. 자, 아휴, 여기 고려 시대 때 쓰던, 고려 때 쓰던.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야. 아. 물도 이렇게 잘 나오고, 쫄쫄쫄쫄. 아. 산입니다, 산.
여기는 경북 영주시 단산면 하전민 2세가 살던 하전민 2세도 되고 3세도 되고 살던 이런 집인데 이렇게 짜게 와, 소덕소 덕석이라 있는 여기 조개발 덕소 와, 소덕소 벌지 와, 풍구 이걸 뭐 풍구라 그래 풍구 안에 새 집을 지어가지고 풍구라 그러고 이건 토종벌통 경북 영주시 단산면 네 하전민 이 3세 할아버지로 말하면 3세가 되고 하전민 3세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를 와서 와 연계 군불이 불을 떼가지고 아유 아름답습니다. 네, 불을 떼가지고 연기나죠, 그죠? 저렇게. 아, 참 멋있는 집입니다. 집을 오늘은 왔습니다. 와. 아유, 자리는, 자는. 차는 있는 것 같은데 안 봤어. 누가요? 저 아래 자. 네 동생. 서울 갔는데 왔나 모르죠. 아 서울 갔어? 응. 뭐 신랑인데 온다고 그러는데. 차는 있는 거 같은데 걔 보진 않고. 서울 갔다 왔다. 이제 송이 끝났지? 아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는 뭐. 아, 난 저래 했기 때문에, 아우, 뭐 집을 뜯어놨나, 이랬지. 깜짝 놀랐어. 와. 그 삼판에 한 데가 있는가 보지? 예, 넌 저기. 안 해. 올해 뭐, 송이 좀 많이 땄어? 예, 좀 땄어요. 여기 방은 있어. 난 한 번도 안 봤나. 죄송해요. 뒤다 볼게요. 아, 방이 오늘 좋네. 혼자 살기 좋아. 거기서? 거기서. 송이 많이 딸잖아. 올해 제일 많이 몇 킬로 땄어? 많이 땄어요. 여기 한 10킬로씩 여기 땄어요. 하루에? 예. 아휴. 대나무는 뭐, 빨리 땄거든. 이야. 참나, 진짜. 능이 송이를 그래 땄구마. 와. 와. 저 아래 김석가세 사과 복장해가 찍으러 왔다가 애 일로 가자고 여길 그만 한번 왔지. 야, 저 개미 아니 갬? 김. 야, 김이래. 참 많이 달랬네. 새까맣게 입으면 맛있어. 저기 뭐 서리 맞아서 먹고 하자네. 아유. 와. 소복했냐 소복 아우. 소주 끓여주는 버
아, 거기에 있는 게 그럼 가 차가 아니구나. 가 뭔 차요, 차가? 어? 차가 뭔 차지? 뭐 왔는지도 몰라요. 어, 아니 그 차가 대상 거 말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딴 거 하러 와가지고만 에이. 이걸 뭐, 뭔 차를 싣고 왔어요? 1톤 차요. 아, 1톤 차요? 말하기면 저 위에 꼬치째? 네, 꼬치째 그거 많아요. 지난해. 아, 산판에 있구나, 그게. 네. 그 좋은 거 다 싣고 하고 나머지 막 버려놨는데. 아하하. 기계 톱을 작업하면 그지? 그걸 세우자고 있네. 보통 그래 하면은 그 가, 송이 돈을 한 얼마나 해? 벌써 좀 하신 거예요. 아, 이제 그 하네요. 가을에 하면은 뭐 조금만 해요. 뭐해 뭐해. 한 3천만 원 이상 해? 예, 그럼 뭐해. 3천만 원. 여기요. 그날 그 했던데 가서 송이 많이 딸까요? 어, 그거 많이 딸요. 내년 또 많이 딸요. 어. 그렇구나. 그 아주 전문적 송이만 따져. 네. 어, 송이 농이만 따져. 어. 농사 안 짓고. 어, 어, 농사 안 짓고. 와. 여기에 오니까 이 동생이, 아, 우리 왔다고 이렇게 모기뿔을 피워주네. 모기는 없는데, 어, 한 장면입니다. 야. 목이 되었는데 뭐. 저쪽이 부엌에나 좀 떼봐. 어? 부엌. 아, 여, 여, 이리 와. 여, 찍으면 돼. 이리 와. 거기 더, 더 와서. 야, 떼었어요. 방이 뭐, 떠가지고 뭐. 어따가 연기나게 성보가 네가 뭘 찌지겁질 갖다 한번 펴. 어. 와. 하, 진짜. 이 시골에, 시골의 특권입니다. 어따가, 어따가 이거 찍고. 매우라. 어휴. 여기 시골만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야. 와. 시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네. 야, 진짜. 끝내준다. 노루 목상에는 돌아가셨대. 네, 돌아가셨대요. 어, 예. 와. 그니까, 여기는 산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네. 많아요. 노루 뒤 앞으로 힘든 거 하니까, 어. 산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지. 다리 뒤로도 산이 생겨, 이렇게. 네, 어, 그 산 많이 생겨. 어. 이거 두부찜에 뭐 어 두부찜도 아, 다녀 어 두가 두부찜 처갓집이 골시골이야. 네 맞아요. 어 좋아 타 좋아 연기. 야 근데 연기도 피우는 법이 있네. 이렇게 연기만 내는구만.
야. 어? 얻은 걸. 아, 이걸 어떻게 가져가? 할 수 있어? 너 나 굴뚝 인도로 갈칠까? 그걸 우뚝이 가져가 보자. 아씨, 아, 어? 아이. 이 집 근처에 이래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야, 이런 텔레비도 저렇게 옛날로 말하면 이게 안테나. 와. 완전히. 와, 참 아름답습니다. 꿀뚝이 저렇게, 와. 가을 단, 어우, 연기 나는 거 봐. 아유, 멋있다. 와. 이 갬나무입니다, 갬나무. 와. 많이 나네. 어, 나, 이거 봐. 야. 어, 야. 참, 나,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 아, 요걸, 요래 세워놓고, 세워놓고, 또 다시. 와. 다른 전화기로.